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민입니다. 여기 형님이 쓰던 쪽 땅이죠? 예, 이렇게 제가 급한 대로 작물들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하고 있는데, 형님이 원래 관행으로 하던 자리라서 비닐이 있어서 비닐만 찢어내고 심었는데,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될것 같고, 겨울이 오기 전에 차라리 걷어내고 뭐 보리라도 뿌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님이 작물이 안 심겨 있는 쪽 위주로 해서 뜯어내고 있는데, 참 깊이도 덮었네요. 요거를 다 드러내고 요 사이에 여기를 좀 골아 가지고 보리씨를 뿌리고 흙을 대충 덮어주고, 뭐 고랑이 딱히 이렇게 깊어야 할 이유도 없고, 뭐 배수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배수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떼내고 흙을 골아서 바로 보리라도 파종을 하는 게, 보리는 밟고 다녀도 되니까. 여기 고랑이 남는 보리 씨앗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렇게 나요. 보리거든요. 이렇게 나 있죠. 나 있는데 고랑으로 다닐 때 그냥 밟고 다녀요. 보리는 밟아도 살아있고 뿌리는 계속 내리니까 그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멀칭을 완전히 덜어낸 자리에는 전체에 그냥 나면 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위에 다 뿌려줍니다. 그러면 수분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이러면은 또 싹이 나요. 나면서 땅 쪽으로 뿌리를 박기 때문에 꼭 굳이 파서 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좋긴 좋아요. 발화가 잘 돼요. 근데 할 일이 많으면 물에 좀 충분히 담궈 놨다가 보리를 그냥 흩어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사이사이에서 나고 하니까. 여기는 벌레 많이 먹은 애들을 조금 떼냈는데, 여기는 이제 요 고랑 쪽은 보리 뿌리고 요 위쪽은 조금 부드럽게 해서 남아있는 씨앗들 그냥 혼파하려고 합니다. 풀나는 것보다 씨앗이 남아도니까 이것저것 다 뿌려봅니다. 그냥 나면 나고 말면 말고, 또 이제 나는 거를 초기에 요렇게 나는구나 하고 공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뿌려볼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는 김에 그냥 비닐도 같이 걷어내고 보리라도 뿌리자 하는 생각에 비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닐을 다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걷어냈고요. 이제 제가 쓰는 밭 쪽에는 비닐 멀칭된 곳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거 참, 야자매트나 그런 걸 깔면 좋은데, 3년짜리 밭인 데다가, 그렇게까지 투자할 만한 자금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역으로 덮었고요. 저 끝까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서 여기 메인이 되는 물통까지 오는 길만 아마 이걸로 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검은색 멀칭한 거는 다 뺐고요. 이제 흙을 다듬어 주고 여기다가 보리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메리골드 밑에 쪽에 멀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리골드를 한 포트씩 심은 거라서 여기 빼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요것도 다 뺐고, 이제 다 뺐으니까 요 흙들을 대충 그냥 다듬어서 높이만 대충 맞추고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이제 레이크로 몇번 이렇게 저어주면은 보리는 알아서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대충 고르는 작업하고 보리 씨앗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제 밭에 이제 고랑 부분을 약간 평탄화를 좀 했고요. 이제 보리 씨앗을 아까 작업 시작하면서 물에 담궈 놨습니다. 그냥 던져도 되는데, 그러면 수분이 어느 정도 모여서 발화 조건을 맞출 때까지가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담궈 놨다가 뿌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뿌리냐는 분들 계신데,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뭐 이게 딱히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납니다. 이쪽도 뭐 씨앗이 아깝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사료용으로 된 거, 그런 것도 다 발화를 하거든요. 다 발화를 하고 녹비나 사료용으로 된걸 사서 이렇게 뿌려두면 자기가 알아서 나기 때문에 밟고 다녀도 되는 고랑에도 이런 걸 뿌려 놓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초록 멀칭도 되고 뭐 수분 유지나 뿌리가 내려가서 땅을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뿌려두고 딱히 관리 안 하고 그냥 물 주러 왔다가 작물에 물 주고 여기도 그냥 한 번씩 물을 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들고 그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물을 뭐 자주 못 줘서 잘안 올라오다가도 비가 한번 내린다거나 이렇게 조건이 맞춰지면 그냥 잘 내리거든요. 잘 내리는 게 아니라 싹이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뿌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